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좀 피곤한 상태라서 얼굴 상태가 좀 이런데 그럼에도 좀 빨리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탈 것을 타다 보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액션캠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들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액션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액션캠은 바로 요거예요. 인스타 36010R 이 4K 에디션이에요. 제일 저렴한 389,000원짜리. 제가 요거를 구입한 이유는 가격. 얘가 지금 기능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액션캠들, 뭐 고프로나 소니나 뭐 DJI나 프리미엄급 기능이라고 하는 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가 다 모듈입니다. 카메라 따로, 이 화면 따로, 배터리 따로.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360으로 바꾸면 얘가 360 카메라가 되는 거고, 이거를 1인치 센서로 바꾸면 얘가 1인치 액션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의 액션캠에서 모듈 형태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이 360R의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다른 모듈들이 출시가 안 됐어요. 1인치 센서를 추가 구매했는데 출시가 안 된 관계로 오늘은 이 4K 에디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패키징 그리고 이 외관 이 모듈의 작동 방식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키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쓰고 가성비 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능을 얘를 보시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4K 60프레임 그리고 12메가픽셀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고요. 워터프루프가 된다고? 방수가 된대요. 5m까지. 진짜? 모듈형인데 어떻게 방수가 되죠? 터치 이 디스플레이를 앞뒤로 바꿔 낄 수 있다. 목소리 컨트롤 된다. HDR 포토 비디오가 되고요. 오토로 에디트 해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슬로우 모션 된다고 되어 있고, 하이퍼랩스 된다고 되어 있고, 나이트샷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있는 모듈이에요. 뒤에 뭐가 써 있네요. 4K 와이드 앵글 f2.8 16.4mm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뽑으면 뽑히네요. 이렇게 그냥 뽑으면 뽑히고 다시 꽂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방수가 어떻게 되지? 네, 인스타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동작은 되네요. 내리면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 밝기나 뭐 잠금, 뭐 격자 이런 기능 쓸 수가 있고, 올리면 이렇게 촬영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6가지의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갤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SD카드가 없어서 안 보이네요.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카메라 세팅이 나옵니다. 반응은 굉장히 빨라요. 고프로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질감이 앞에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질감으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고퀄이에요. 진짜 얘도 인디케이터 등이 앞에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오네요. 요 기본 이 코어 모듈의 앞뒤로 촬영 중인지 아닌지가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상당히 뛰어나게 보이고요. 이 조립하는 방식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체해서 이걸 뒤집어 볼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액션캠이죠. 뒤에 화면이 있고 앞을 찍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고, 이거 한번 꺼보고 요거를 당겨서 빼주시고, 위쪽은 그냥 당겨서 빼주시고, 다음에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결합할 때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셀카로 쓸 수 있는 거죠. 화면을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얘만 샀을 때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DJI는 앞뒤에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DJI 이제 액션한테 약간 밀리는 감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꺼서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특이한 건 얘는 가로 모드가 되네요. 옆으로 뒤집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뭐 설정에서 아마 할 수 있겠죠. 얘가 모듈이 다 모듈형이다 보니까 이 코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네요.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C타입 케이블 연결 단자랑 SD카드 들어가는 곳이 슬롯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진 않네요. 일단 전반적인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격이 좀 거슬린다. 보시면 약간 다르죠? 약간 거슬려요, 요게. 그래서 내가 잘못 낀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꽉 눌러도 안 들어가. 그리고 잘 작동도 잘 되고요. 이게 어쨌든 기본 구성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야! 네, 여기 케이블 들어있고요. C타입 케이블 들어있고, 이 인스타답게 이렇게 스티커 줍니다. 이 스티커 예뻐요. 스티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닦기도 주네요. 카메라 닦을 수 있는 용도 주고, 설명서, 요게 기본으로 주는 마운트입니다. 고프로 마운트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기본 마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것도 디자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만들 때 좀 생각을 좀 하고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대충 만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예 저런 버튼부가 막혀 있어요, 위쪽에. 아, 이것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걸쇠를 당겨서 빼야 되네요. 그 대신에 힘은 좀 덜 써도 되네요. 실제로 고프로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걸쇠를 뺄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 빡 하고 빼야 되는데 얘는 요게 요 잠금새가 있다 보니까 힘은 거의 안 들어가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경박하지?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물론 솔직히 뭐 이걸로 소리를 들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소리가 찍혔나 안 찍혔나 하게 되면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은 그냥 사용자로 궁금한. 네. 근데 외부 마이크 들어가나요? 왜? 외부 마이크 들어갑니다. 이게 C타입 단자로 외부 마이크를 넣을 수 있게 어댑터를 팔더라고요. 어댑터가 요만하게 있는데 그것도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액션캠을 할 때 외장 마이크가 되냐 안 되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장 마이크를 꽂기 위한 잭을 10만 원을 받고 팔아요. 이따만한 게 다 어댑터입니다, 요거. C타입이랑 3.5 파일을 꽂아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인데 10만 원이에요. 화면 화질은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정말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눈으로 보면 약간 되게 좀 이렇게 픽셀이 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조금 깨져 보이는 게 확실히 있어요. 이 글씨는 잘 보이는데 아까처럼 화면을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요런 딜레이도 이 정도면 액션캠 치고 굉장히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바이스 자체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이런 편안함, 그리고 어플과 연동했을 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그 제조사보다 훨씬 더 저는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 촬영은 이제 4:3 그리고 16:9 두 가지 비율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제가 리뷰에서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외관과 패키징, 가격,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내부적인 스피드나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훌륭하네요. 인스타가 이런 건 참 잘 돼 있어요. 인스타 360 1R 4K 언박싱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리뷰도 빠르게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7, 히어로 7을 좀 주력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밝을 때 솔직히 다 잘 찍힐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뭐 걷는 거 그냥 어디 뛰어볼까? 그냥 걷는 거 그냥 팔 편하게 해볼게요. 편하게 그냥 일부러 버틴다는 느낌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요 정도가 되고 살짝 뛰어볼게요.